재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블스톰의 그란투리스모 7 동영상입니다. 날짜가 지금 제가 표시 받기로는 37분 전이고요. 2023년 7월 31일 23시 21분이니까 이분이 10시 50분쯤에 플레이를 하시다가 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메인 커리어를 밀다가 사르데냐 윈드밀 다선랩 도는 곳에서 막혔다고 TV나 추천 차량을 날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커리어 플레이를 하다가 막힌 적은 별로 없거든요. 뭐 미션이나 라이선스 하다가는 엄청 개고생했었지만, 그래서 하는 김에 그 플스5 녹화에다가 마이크 겹치는 기능도 추가해갖고, 이게 벌레가 있냐? 그 테스트 삼아서 조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벤트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유럽 쪽에 가면은 사르데냐 윈드밀이라고 5렙 있습니다. 3렙은 이건 진짜 어렵거든요. 얘 빼고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렇게 생긴 사르데냐 윈드밀 5바퀴를 돌고요. 700 이하 더트 차량입니다. 그래서 라이벌카가 주로 그 옛날에 당시에 유행했던 랠리카들, 특히나 이거 이런 거 있고, 튜닝 금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차로만 들어갈 수 있고 카 세팅 가능하고요. 페널티나 데미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PP700이기 때문에 PP700에만 맞추면 됩니다. 차량을 검색을 해갖고 퍼포먼스 포인트를, 아니야, 자동차 타입을 GRP로 맞춰요. 아이씨, 클래스를 카테고리 GRP로 맞추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갖고 더트 타이어 장비하고 나가면 되죠. 지금 제가 참가할 수 있는 차가 레귤레이션을 만족한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내려볼까요? 600짜리, 610, 634, 그 최대가 70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이 출전을 못하는 이유는 더트 타이어를 끼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그 꼭 상점에 가갖고 더트 타이어를 끼고 와야 그때서야 참가 자격을 줘버리는 대놓고 지상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적당히 아무 차나 타봅시다. 가장 낮은 게 뭐냐, 셀리카가 있네요. 셀리카. 일단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의 자랑답게 제네시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1마력이고 1250kg. 랠리카치고는 상당히 성능이, 아니 스펙이 괴랄한 편인데 퍼포먼스 포인트는 634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이 플레이 들어가기 전에 옵션에서 레이스 난이도를 이지로 맞춰 놓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걸로도 못 깨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죠. 뭐 나는 경쟁 심리가 있어서 어려운 난이도 밑으로는 플레이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라면은 조언을 구하러 다닐 분이 아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난이도를 내두고, 가능하면은 그 참가 가능한 레귤레이션에 가장 가까운 차량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PP700 이하니까 뭐 극단적으로만 해서 PP699.99 이런 차를 끌고 나와야 좀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대충 반쯤 테스트 삼아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PP634 정도로 충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게임은 그 더트 뭐야 플레이하는 게 재미없는 편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다만 그 이 게임에서 랠리 전용 코스들이 몇 개 없고 랠리 컨텐츠 자체가 좀 많지 않아 갖고 그렇게까지 그 메이저한 장르는 아닌데, 아무튼 이 게임이 랠리 하나도 잘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모드인데,
그거를 그란투리스모 7에서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해갖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일단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할걸 그랬나? 일단 그... 잠깐만요. 자동차 세팅 있잖아요. 전 블랙 밸런스라든가 토크 분배라든가 뭐 TCS가 없네 얘는. 왜 TCS가 없냐? 아무튼 토크 분배 브레이크 밸런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눌렀을 때 어느 쪽 바퀴가 먼저 잠기냐 이러는 걸 결정을 하는 거고, 토크 분배는 자동차가 굴러가는 힘을 어디에다가 더 많이 주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뒷바퀴 쪽으로 조금 몰았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이대로 이거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플레이 하시면서 자기가 제일 편하다 생각하시는 세팅 값을 찾아갖고 그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요렇게 생긴 공간인데 다시 플레이를 해야겠죠? 운전석 시점을 플레이해도 상관없는데, 더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석 시점을 플레이해도 상관없는데, 될 수 있으면 3인칭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변 환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 차가 지금 벽에 어느 정도까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3인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3인칭으로 플레이하는 게 좀 낫습니다. 다만 3인칭으로 플레이하면 그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자동차의 움직임이 곧바로 전해지지 않고 그 말 그대로 제 3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는 거에 좀 늦게 반응을 하는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를 받으시면 3인칭으로 플레이하는 게 조금 유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플레이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거 VR로 잘만 플레이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 VR은 3인칭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바퀴 돌고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나도 그래도 일단 잡아놓고 얘기를 해야 뭐 공략인지 개불알인지 얘기를 하지. 가장 극약 처방은 그 미션을 플레이하지 말고 각 코스에 있는 서킷 익스피리언스 먼저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 이벤트는 적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고, 각 코스를 조각조각 잘라내갖고 부분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코스의 그 특징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하려면 그걸로 플레이하는 게 최고예요. 다만 그걸로 플레이를 하면 자동차가 선택권이 없어져서 뭐 앞으로 이 자동차 말고는 생각할 수 없게 돼버려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일단은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고.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는데 지금 1등이 보입니다. 아우디 콰트로 S1.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그룹 B를 아장낸 기운의 자동차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니면 말고요. 대체적으로 그 랠리 같은 경우는 랠리 게임이든 랠리 모드든 뭐든 간에 완전히 기존 모터스포츠하고는 완전히 다른 발상을 해야 됩니다. 아예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양 자체가 그 뭐 그립 주행을 위주로 하는 기존 모터스포츠하고는 그냥 아예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게 왜 안 돌아가지?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느낌을 받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모터스포츠하고 랠리는 아예 다른 거라고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을 또 가슴에 새겨주시면 좋고요. 지금 1등이 됐으니까 천천히 코스 공략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바퀴는 그냥 돌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헤어핀이 있어요. 얘는 이미 돌아가는 채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꺾은 채로 시작을 하죠. 꺾은 채로 코너를 돌기 시작하죠. 만약에 여기가 포장도로였으면 최대한 그립을 살려갖고 뭐 아우디 다운스윙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라인을 잡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랠리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른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일단 이 미션 자체를 플레이하기 전에 랠리를 플레이하는 마음가짐으로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 작은 큰 헤어핀이 오르막길이 있죠? 여기서 잡고 2단에서 꺾어주시고, 이건 선택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은 그 수동으로 플레이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수동으로 플레이 하면은 그 시잘데기 없이 RPM을 막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의 환경에서만 기어를 바꿔주는 자동 기어는 가끔 내가 이거 좀 그 하드하게 꺾어야겠는데 싶을 때도 기어를 바꿔버려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 문제는 또 이 코스입니다. 코스가 굉장히 그 숨은 함정이 많은 코스예요. 한 바퀴 도는데 1분 20초 정도 걸리는 짧은 코스인데 여기저기 함정이 되게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록한 부분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점프가 되거든요. 점프를 하자마자 우회전이라서 좌회전이라서 미리 꺾어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 개그... 네. 벽에 부딪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게임이야. 내 차 아니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부딪히실 때 무조건 이렇게 돕니다. 그 약간 이 게임 총으로 판정이 좀 잔인해갖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 자동차는 그 제어 블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벽에 부딪히지 않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마지막 바퀴니까 이때 코스 공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꼭대기니까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코스 돌고 여기에 볼록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주시면 그 꼬린지 좀 들어갈 때까지 옆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돌고 두 번째 코스 확 꺾어버리고 더 꺾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너 쫙 꺾어주시고 여기서 한 바퀴를 빙 돌아주셔야 되는데 옆에 차가 방해가 되네요. 이렇게 핸드브레이크 적절히 섞어가면서 여기가 점프하는 곳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좌회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안 그럼 저렇게 벽에 붙어요. 붙거나 부딪히거나.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구간만 몇 구간 있고 나머지는 그냥 랠리 레이스로서의 기본 기량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2단에서 후루룩 돌리고 3단에서 2단에서 또 후루룩 돌리고 여기서 또 돌리고 그 기본 그립주행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라인이 후루룩 나옵니다. 뭐 아니 여기서 핸들을 꺾어?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깐 이 이벤트 랠리 돌아봤고요. PP700이 제한이니까 조금 더 좋은 차를 끌고 나오면 이거보다 좀 쉽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게임 자체의 난이도를 낮출 것, 옵션에 있는 거 그걸 낮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코스에 함정으로서 존재하는 볼록한 부분을 외워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에 세 군데가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다 외워갖고 점프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하중이동, 쉽게 말해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착륙을 이쁘게 잘할 수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흙길로 달리는 게 좋아요. 잔디가 약간 지름길 같아 보여서 잔디로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알게 모르게 속도의 차이가 좀 납니다. 아무래도 흙밭 돌아다니는 거하고 잔디밭하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적용이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경험만 봐에 따르면은 잔디 밟으면서 코스를 짧게 깎으면서 달리는 것보다 그냥 흙길에서 딱 붙어갖고 달리는 게 훨씬 기록은 잘 나오는 걸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심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갖고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클리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극약 처방이긴 한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요거를 말고 요거를 플레이하기 전에 여기 있는 서킷 익스피리언스 이거를 먼저 플레이하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코스를 똑똑 나눠 갖고 부분 부분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도 아직까지 뭐 앞에 세 개는 금메달인데 여기는 결국엔 금메달을 못 딴, 그리고 금메달이 1분 16초 800인데 1분 16초 867 나왔죠? 이런 게 게임에서 제일 짜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에 지는 거예요. 그냥 난 여기까지 해서 만족한다 이러고 끝내야지. 그래서 여기 이걸로 플레이를 하면은 좀 그 부분 부분을 더 세심하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벽에 부딪히면 자동으로 실격돼서 제 시도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좋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진심으로 요 이벤트를 플레이를 하고 싶으면은, 요 이벤트를 클리어하고 싶으면은 일단 서킷 익스피리언스를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해보자, 하다못해 최소한 은메달까지는 도전을 해보자. 제가 최고로 딴 게 은메달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동메달하고 은메달의 간격이 꽤나 크거든요 이 게임. 금, 은하고 은, 동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최소한 은메달 정도는 달고 달려야 CPU하고 달릴 때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테스트 삼아 찍어봤고요. 이 영상을 지금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PS5 녹화랑 마이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저로서도 기쁜 상황이고요. 이 게임을 뭐 급하게 깨는 게임은 아니지만서도 못 깨는 부분이 있으면 답답한 게 있는 거는 저도 10분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고, 참 저도 이 게임 안 한 지가 좀, 손에 놓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근데 오랜만에 들어와도 가차 확률 개 그지 같은 거는 똑같구만. 봐주셨던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컨텐츠가 있으면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